것은 윤리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만 접근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신학적인 면으로 볼 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제일 나쁜 놈이야. 불신죄가 가장 용서받은 믿음이 없으면 그건 용서받아. 성령님을 해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불신자는 지옥 가는 거야. 저와 여러분 성격이 개떡 같아도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성질도 바뀝니다. 복음은 권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면요 사람이 부드럽게 바뀌는 거예요. 이야 김집사 옛날엔 참 한성질 했다가 옛날에 한 닭가리 할 때 보면 참 성질 개떡 같았는데 어째 저리 찰떡같이 바뀌었을까? 성령님은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성령님만이 사람을 감화 감동하시는데 성령님이 내 속에 뜨겁게 역사하실 때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하면 헛된 생각을 버리고 더러운 것을 더럽게 느껴지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게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그게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취향이, 취미가, 성향이, 가치관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끌떡거리다가 술만 보면 환장하라고 땡기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술만 보면 막 뒷골이 땡기고 막 구역질이 나고 어느 날 술이 멀어지는 거예요. 술 좀 끊어라, 담배를 끊어라, 핫토를 치지 마라 하면요 담배 끊어라 하니까 뭐가 지는 끊어도 담배는 못 끊는데 중독이 돼가지고 금단 현상이 나타나니까 못 끊는 데 거기 힘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주의 신으로 되는 겁니다. 담배 끊으라 하지 말고요 성령 충만 받으라 하는 게 나아요. 담배를 임의제로 끊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게. 사람을 뭐 반대하고 뭐 사람을 비난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다만 더러운 것이 물러가 버립니다. 성령 충만 받다만 출세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열매가 피어나고 돋아나고 하면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그런 것을 한마디로 착하다는 거예요. 착하다는 거예요. 너무 착하다 사람. 착한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있으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 머문 자리에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이 붙으시니까 꽃이 피어있기만 해도 벌이 날아오고 나비가 날아오듯이 그런 여러분 얘기는 아,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구나. 너무 더세지 마세요. 너무 그래 사납게 살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납게 사는 건요 지 혈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이고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고 성령의 공급하심, 부어주심,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 뒤에 부자가, 후견인이, 스폰서가,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왜 내 힘으로, 내 깡으로, 내 혈기로만 해치우려고 하냐. 그러니까 사람이 독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사나워져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너무나 그냥 성공병에 빠져가지고 무조건 돈 되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그게 여러분 독하고 사나워지는 것은 사실은 인격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깊이가 없을 때가 이 사람은 영적인 뿌리가 하나님 향한 깊은 신뢰가 있으니까 그 믿음, 소망, 사랑이 만났을 때 착한 이미지가 되는 하나님 향한 굳센 믿음이 있으니까 뭐 믿음대로 되니까 심은 대로 꿈꾼 대로 될 거니까 담대해지지요. 자기 것을 희생할 줄 아는 포기할 줄 아는 양보할 줄 아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존심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뭐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건데 뭐 그리고 언젠가는 더 잘 될 것이고 지금은 미약하나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한마디로 아름다운 카리스마로 착한 이미지로 나타나는 그래서 이 사람을 성경은 기록하기에 착한 사람이다 예의 바르고 착한 사람이라고 할 때 이것이 그냥 성질이 착하다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속에 큰 믿음이 밖으로 표출될 때는 한없이 부드럽게 나타나 약한 게 강한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시기 때문에 약함을 자랑하고 약함을 축복하세요. 내가 여러분 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쓰시지요. 센 놈은 하나님 못 써요. 냅둬요. 지 혼자 자빠질 때까지. 거친 놈은요. 사나운 놈은요. 지푸레 자빠지게 가만 내버려둡니다. 강팍하면 망합니다. 바로가 강팍해서 망했는데 강팍하다는 말이 순 우리말로 순 똥꼬집이 세다. 고집 센 놈은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고집이 꺾어질 때까지 폐가 망신할 때까지 냅둬버리면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빨리 자수하는 게 낫지요. 그걸로 버티가지고 말라고 한만 인생을 살아가려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고 내 자신을 내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빠릅니다. 성령 충만함 받는 게 출시하는 거라고.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뭐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해라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자녀들아 순종해라 상전들아 공가를 갖추고 종들아 충성해라 그게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해라 개코라이라
존경이 안 되는데 사랑,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사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요. 에베소서의 흐름을 보면 5장에 보면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술 취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게 정답이에요.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튀어나오고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내들아 복종하고 남편들아 사랑이 오토매틱으로 되었죠.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살아가지 말고 주의 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람들이 볼 때 이미지는 한없이 부드럽고 원만하고 따뜻하고. 왜요? 성령의 열매가 속에 차있기 때문에. 뭐 설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무슨 뭐 애달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 든든한 신앙의 파워가 있는 사람은 이미지상으로는 이게 인격적인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실제를 얘기하는 깊은 믿음이 고요가 있는 사람은 여기에 보면 아 착하게 나타나는구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부유한 소유를 내려놓았죠. 욕망의 관을 벗어던졌지요. 조용하면서도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거기 바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처음으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그리스도인한 호칭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때 역사상 최초로 크리스찬이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는 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저 사람들은 작은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바로 예수다. 저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이때 최초로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호칭을 최초로 얻은 데가 바로 이때입니다. 착한 사람 바나바와 그 바나바의 영향을 미치고 바나바를 따랐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멋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작은 예수다. 크리스찬이다. 예수의 사람들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최초로 그런 호칭을,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고 작은 예수라는 별칭을 얻게 되는데 이게 한 사람이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면 금방 거기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장 한 명이 잘해보세요. 그 구역이요, 그렇게 은혜스럽고, 이사를 가서도 구역을 못 잊어가지고, 이사를 못 가고, 그 구역이 그렇게 따뜻해야 됩니다. 구역장 한 분이 아름다운 향기를, 영향력을 미치면, 구역 식구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이 친정 엄마보다 더 좋아하고, 친정 아버지보다 더 그리워하고, 왜요? 내 생활에 실제적인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나를 위해서 내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도 더 눈물을 흘려 새벽마다 기도해주니까,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그 가까움이 친밀하며 구역장이 잘하면 여전도 회장이 잘하면 그 한 리더가 착한 사람을 쓰면 그 밑에 따라간 사람들이 그냥 덩달아서 크리스찬이 되는 작은 예수들의 무리가 되는 게 바로 이때예요. 내적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이게 든든히 서가고 다섯 번째 세워주는 리더십. 저는 그림 중에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있는데 옛날에 지금은 뭐 안 그렇습니다. 일본말로 아시바라고 했어요. 아시바. 건축할 때 막 이래 골조를 이래 묶어가지고 여기 올라가가지고 뭐 이렇게 미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건축할 때 옆에 이래 기죽한 나무를 쇳대를 하는 걸 아시바라는 게 있어요. 그 일본 말인데 옛날에는 여러분 건축할 때 이런 철골이 없었기 때문에 나무로 다 하더라고요. 그럼 옛날에 그림을 보면 옛날에 그림에 보면 다 이 작은 나무를 산더미 같이 쌓는 그림이 있어요. 이런 생각 나세요? 옛날에 이런 기다란 나무 짝대기를 산더미 같이 쌓아놓은 이걸 아시바 치는 거 건물 바깥에다 쭉쭉 묶어가지고 그걸 사람이 타고 올라가고 사닥다리 같이 쓰는 게 아시바라고 있는데 옛날엔 그 전나무 쪽비단 전나무를 세워놨는데 전나무가 쪽비단 걸 세워놓으면 하나를 세워놓으면 자빠질까요? 안 자빠질까요? 자빠져. 지가 지키면 어떻게 서 있겠어. 그런데 이거를요
여러 수십 개, 수백 개를 세안하면 태풍이 불어도 안 자빠져요. 이게 어떻게 자빠져요? 안 자빠져요. 이게 견고합니다. 저는 성경에 사도 바울이나 여기 바나바가 사람을 세워준다, 든든히 세운다 할 때 이 그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은 다 약합니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유혹도 많고 미혹도 많고 현혹도 많고 성도 한 사람이요 한 주간을 안녕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한 주간 어떻게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하기 어려워. 마귀 새끼가 밀가루 타고 막 공격을 하고 광명한 천사같이 와서 막 꼬드기는데 온갖 거짓 2단 3단이 다 와서 치는데, 그런데 혼자는 독불장군은 없지만 아시바 쓰는 전나무를 혼자 세안하면 히뜩 잡아지지만 수백 개를 세워놓으니까요 태풍이 불어도 요동치 않는 거예요. 이 리더십을 말해요. 여러분 서 있대 혼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구역에서 여전도해서 그게 교회의 아름다움.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사람이 꼴보기 싫어도요 내 혼자 싫으면 안 돼요. 어불리세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같은 구역의 식구들을 축복하세요. 그게 든든히 세워져가는 리더십. 얼마나 멋있나요? 저는 이 그림을 이렇게 생산해요. 지금은 이런 그림이 사라졌습니다만은 옛날에 건축 현장에 가보면 그 좁히단 짝대기를 수백 개를 세워놓으면 뭐 그것처럼 든든한 게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든든해져 갑니다. 혼자는 고독하고 힘들지만 연합해서 삼겹줄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백겹줄, 천겹줄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큰 무리가 죽게 다하더라. 이게 바로 부흥의 지도자, 부흥의 지도자. 부흥의 지도자가 뭡니까? 큰 무리가 더해지니까 부흥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한 사람씩 오는 걸 전도한다고 하고 100명이 들러붙는 걸 부흥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낮에도 이렇게 성도들이 볼 때가 적어도 이게 바로 부흥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9장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말하니라. 지금 이 사울이라는 인간을 사울을 스카우트한 사람이 바로 이분이에요. 이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선교 역사에 최고로 쓰임받은 사람이 사도바울인데 그 사도바울을 알아보고 데리고 온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사도바울이 어떤 상태인가 26절을 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하고 사귀고 싶지만은 다 두려워해서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더라. 지금 사울이라는 놈은 나쁜 놈이야. 초대교회를 해코지하고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잡아족치고 사람이 말이죠 여자는 좀 그래도 봐주고 어르신들 연세 많은 어린애들은 좀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얼마나 인간이 악독한지만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잡아 죽이고 노인들도 잡아 죽이고 어린애도 잡아 죽이는 아주 여러분 사도바울은 핍박자요 해방자요 그 원문의 의미를 보면 악질적인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도 아무도 사도바울을 인정하고 옆에 하면 어, 저 새끼 왔다 저 새끼 저거 다 슬슬 피하는 거예요. 사귀고자 하나 전부 겁을 내고 두려워서 옆에 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도 믿어주질 않은 거예요.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신뢰 못 받을 짓을 했거든. 사울이라는 인간이 이 때문에도 인간 이하여 초대교회에서 주류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아주 아웃사이더요 공포의 대상이요 전부 저런 게 무슨 하나님을 다 믿노 저런 게 예수 믿으면 무슨 천국의 쓰레기장 되겠다. 아주 사람들이 사도바울을 피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경원시하고 다 미워하던 때인데 이 사람이 바나바만이 사도바울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 여러분 돌종 돌깡패 같은 사울을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우뚝 세워간 사람이 바로 이분이다 이 말이에요. 위대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위대한 사람 위대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게 좀 보면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그 사람을 신뢰를 안 했지만은 여러분 27절에 보면 어떻게 주님을 본 것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던 것을 가지고 바울을 추천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 저 인간은 돌깡패가 아니고 예수님을 배운 적이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이 인자 만난 사람은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추억이 있는 사람이구나. 또 아,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분이구나.
저 사람이 입을 바꾸어서 남들을 죽이던 악독한 입을 이제는 전도자의 입으로 바꿨구나. 그걸 영적으로 바라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사람이요, 시각이 중요해요. 시각이. 안경이 다섯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망원경을 가지고요, 심리 밖을 멀리 내다볼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쌍안경을 가지고, 현미경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백미라를 가지고 뒤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네 번째는 사이드미러를 가지고 옆에 인간이 따라오는가 안 오는가, 자전거 있는가 볼 줄 알아야 되고, 다섯 번째는 돋보기를 가지고 지꼬라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망원경을 가지고 심리 밖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10년, 20대에 어떻게 복 주실까 미리 땡겨서 바라보는 그런 원시하는 심리 밖을 10년 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맨날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현장 능력이 있어요. 현장. 내 집구석에서 전도 현장에서 거기서 내가 실력을 발휘하는 현장 파악 능력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역사의 과거의 실패를 볼 줄 알아요. 왜 내가 지난번에 돈을 잃고 왜 지난번에 내가 창피를 당했느냐.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과거의 비참한 시절을 반복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은, 모질의 놈들은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개가 토한 것을 떠먹듯이 반복적인 실패를 거듭한 게 그게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바보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의 실패는 두 번은 없다. 더 이상 그런 내가 비참한 꼬라지를 당하지 말자 해서 역사의 뒤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고치는 사람. 그게 백미러가 있고, 사이드미러물이 운전할 때 백미러 사이드미러만 봐도 교통사고 안 납니다. 뒤에 덤프트럭이 타러올 때 티코는 얼른 비켜야 돼요. 옆에 여러분 자전거가 있는데 사이드미러 안 보고 확 꺾다가 와장창하면 오이씨 있었네. 사이드미러 백미러 옆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저분은 저렇게 바쁜 직장생활하면서도 저렇게 사업을 힘있게 하면서도 참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게 다르고 말씀을 사모하는 게 다르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갖추라 이말. 옆에 성도들을 보세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분들, 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면서 객관성을, 균형 감각을 유지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꼬라지를 잘 알아야 돼요. 수학선생이 얘기하면 지 분수를 알아야 되고, 미술선생이 얘기하면 지 꼬라지를 알아야 되고, 철학선생이 얘기하면 지 자신을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알 때 그때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살아간다. 여기서 이 바나바가 가진 것은 멋진 시각을, 안경을 잘 가졌다는 거예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서 미래에 쓰실 사도 바울, 특별히 사도 바울을 사랑해줘서 주께서 만나주셨다 하는데, 주께서 말씀하셨다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걸,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이놈은 나쁜 놈이에요. 그때 사울은 아직도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악독한 놈이에요. 너무 인격적으로, 사람 성격 가지고 인격적으로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착하다 할 때도 인격적인 착함이 아니라니까요. 속으로 성령의 믿음이 충만한 것이 겉으로 도드라지게 드러난 이미지가 착할 따름이지, 매가리도 없고 방역도 없고 안녕하십니까 그런 게 겸손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네. 속에 야생마가 준마가 되듯이 엄청난 파워풀한 에너지가 있으면서 겉으로 드러날 때 한없이 보드랍게, 그걸 온유하다고 하고 착하다는 거라니까요. 여기에서 이 사울은 아직도 몹쓸 인간이에요. 교회를 해코지하는 아주 경계 대상이에요. 요주의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현실적인 그 사람이 아니라 10년 뒤에 막강 사도 바울이 될 사람, 10년 뒤에 로마까지 가볼 사람,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을 사람으로 이 사람이 알아본 거예요. 그게 안목의 축복입니다.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그 어린 핏덩어리를 봤을 때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히브리서 출애굽기 2장의 준수함을 보고, 그 안목, 시각, 눈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믿음은 시선이라고요. 시선이 달라요. 시선이. 꿈을 꾸고 주를 바라보고 여기에 볼 때 준수한 사람, 앞으로 하나님이 복 주실 사람을 땡겨서 내다보는 안목이 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안목이 좋았다는 게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을 때,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 가서 첫 번째 본 것이 뭔가 하면,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야 참 이 사람이요, 여기서 사울을 스카우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인다고요. 사람이 위인이었다 하면 눈깔이 보이는 것도 그대로 나옵니다. 개 눈에는 똥만 보이지만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 눈에는 은혜가 보여요. 은혜가. 사람을 볼 때 참 저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고여있는 곳이구나. 여러분 교회가 왜 멋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건물이 장식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요 하나님이 한 사람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데 허다한 무리가 벌떼 같은 성도들이 모여있습니다. 이곳은 축복의 동네요, 꿈의 현상소요, 기적의 동산이요, 은혜의 강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은 생짜배기 인간이 교회 와도 눈물이 팍 쏟아지는 것은 교회 오면 기도가 눈물이 사랑이 쌓여있는 곳이고 성도들의 기도가 고여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생짜배기 들어도 눈물이 팍 쏟아집니다. 믿음이 여러분 따라 빠진 것들은 와도 맹숭맹숭하게 앉아있지만요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예배당에만 들어도 눈물이 팍 쏟아집니다.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현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갔어도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돼. 은혜를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줄 알아야지 맨날 가서 안 좋은 거나 보고 약점이나 까발리고 추적 60분 해가지고 너무 약점이나 까발리는 사람이 되지 마라 이 말이야. 이 사람은 교회에 가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눈을 열어서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곳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챙기시는가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하고의 관계 그걸 자꾸 봐야 돼. 그걸.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드시고 변화시키실 분이거든. 어떤 돌깡패 같은 인간도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약간 소음인은 약간 태음인 같이 되고요. A형인 사람은 약간 O형 같이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요 기질도 체질도 성질도 바뀌어요. 기본적인 건 안 바뀌지만요 좋은 면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요? 예수로 믿으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게 드리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하고 더러운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전말할 때 물러가라. 물러갈 것은 물러가고 좋은 것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게 아니에요. 양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시선을 안목을 축복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세요. 이 사람은 여러분 똑같이 가서 시찰을 하고 똑같이 하는데도 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시각이 열린 사람. 그 돌깡패 같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피하던 사울이란 인간을 괜찮다 이 사람 앞으로 큰일 한다 알아보고 스카웃을 해온 사람이 바나바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이상으로 바나바가 훌륭하다 이 말이야. 사람을 알아보고 사람을 키워준 사람이니까요. 그 사도 바울이라는 무식하고 간파간 인간이 해방자여 핍박자가 바나바라는 큰 인격의 도가니에서 인재가 되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스카웃을 해냈으니까 얼마나 멋진 사람이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항상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 신령한 것을 볼 줄 아는 사람. 나중에 가면요 이런 사도행전 후반부로 넘어가면 바나바가 나올까요? 바울이 나올까요? 바나바는 없어져. 나는 그게 가슴이 아프면서도 그게 바나바의 매력이라는 사실이에요. 뭐 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내 아니라도 됩니다. 하나님은 당나귀를 통해서도 돌들을 들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교만을 버리세요. 그 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생각하는 그게 교만. 떠날 때는 말없이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한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저는 사사시대를 보면서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짜리가 있고 한계가 있다는 거야. 입다는 6년짜리, 에호선 80년짜리, 삼손은 20년짜리, 기도는 40년짜리. 저와 여러분이 다 한계가 있습니다. 천년만년 내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그저 메뚜기 한철, 그저 잠시 내가 여전도 회장하고, 잠시 내가 한 시대의 그 구역의 구역장을 맡아 하는 거예요.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잘하고 할 수 있을 때 잘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은사를 건강을 물질을 주실 때 해보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요 내가 그게 항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 바나바가 훌륭한 것은 내가 데리고 온 부목사가 잘 되는 걸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참 잘한다 이 바울 잘한다 자기는 이름도 없다니까요. 내 어쩔 줄 아는 사람
남이 잘 되는 걸 축복하고 뒤에서 가만히 바라볼 줄 있는 사람. 이게 지금 바나바의 강점이고 매력이란다. 오늘 한국교회에 이런 리더십이 부족합니다. 어른이 많아지고 지도자가 많아지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대통령을 100번도 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절묘하게 있으면서 니는 안 합니다. 니나 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 안 되겠어요. 전부 지안이면 안 된다 하니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지안이라도 됩니다. 5년 지나면 그것도 바꿔야 되는데 뭐.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이 바나바가 훌륭한 것은 야 자기의 그 자리마저도 다 양보를 하고 그를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밑에 있는 아래 것이 잘 되는 걸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통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참 잘한다. 우리 하나님 참 손해가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 멋지시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싸우고 난 뒤에 네 잘했네 내 잘했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 인간이 어떤 한계가 있는가 조금 더 지나가서 사도행전 15장 36절을 한번 보세요. 이 바나바가 어떤 한계가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성경에는 완벽한 영웅이 없어요. 성경에는 오리지널한 독불 장군이 없어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을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하고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그런 인간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지나가서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면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렇게 성격 좋고 착한 바나바도 심히 다투고 피차 갈랐었다는 사실이에요. 인격적으로는 우리가 사람을 존경하면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는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 그저 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10원짜리, 50원짜리, 70원짜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지만 그것도 또 한 시절에 그 초대교회 최초의 선교사 두 분이 죽으라고 붙어 싸워가지고 심히 다투고 피차 찢어집니다. 지독한 모습이에요.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다툰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끝에 보자 이 말이에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면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변함없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선교는 중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싸워서 갈라지고 찢어지지만요.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볼 줄 알아요. 내까지 거, 니까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한 시대 하나님 앞에 그저 성령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그 다음 세대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을 끝까지 믿으세요. 둘이가 싸웠지만 그날부터 전화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싸운 건 싸운 거고 39절에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지만 각자의 은사를 따라 각자의 길을 가서 온데 방내를 다니면서 교회들을 힘있게 튼튼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인격적인 것이 윤리적인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여러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여러분 인간관계에 빠져있지 마세요. 인간관계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하고는 하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아야지 사람이 싫어서 떠나고 사람이 어려워서 떠나고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많은 교회가 자꾸 인본적으로 흘러가고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은 사람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난 김 집사 있는 구역에 안 갈란다냐. 박 집사고 그냥 구역을 하든지 뭐 교회를 옮기든지 내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봐야지.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도 까딱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은 여기에 보면 자기 희생이 있다. 끝까지 싸우다가 고집을 부리는데 이게 왜 싸웁니까? 이게 싸우는 게 여덟 번째 보면 마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마가 때문에. 마가가 누구냐? 이 인간은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나오잖아요. 초대교회가 이 집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엄마가 아주 부자예요. 그 시대에 120문도가 들어가도 남을 만큼 컸으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다락방하고는 수준이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다락방에 120명 기 들어갈 때가 어디 있겠어요? 이 마가의 엄마 마리아가 억수로 부자요. 아주 갑부요, 갑부. 그러니까 부잣집 공자가 이분입니다.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니까 부잣집 아들이 주로 보면 좀 매가리가 없고 박력이 없고 자생력이 없는데 과부호로 자란 것들은 과부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어요. 부잣집 마님 기공자니까
엄마가 바로 마가의 어머니, 거기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잉태가 되었을 만큼 이 집안은 아주 유산이, 부동산이 많은 부잣집이요. 부잣집 아들이고, 이 바나바가 이 집안의 외삼촌입니다. 외삼촌을 믿고 있다가, 아이, 외삼촌 보고 자기가 선교팀에 들어왔는데, 어이씨, 왜 외삼촌은 빠지노? 외삼촌이 자꾸 약해지고, 아이, 새로 들어온, 굴러온 개벽다구 같은, 저 사오리라는 인간이 자꾸 앞장서니까 딱 꼬라지 보기 싫은 거예요. 리더십이 바뀌니까 혼란해진다는 거예요. 외삼촌이 잘 나갔는데, 왜 외삼촌은 자꾸 밀리고, 저 돌깡패 같은 저 자식 내가 처음부터 이미지 안 좋았다 하니까 저거, 왜 저 자식이 자꾸 앞장서냐 이거요. 그래서 마가는 외삼촌은 뒤로 내리앉고 돌깡패 같은 인간 잡종 해방자여 핍박자여 그 인간이 앞에 나서는 걸 딱 꼬라지 보기 싫은 거예요. 안 그래도 엄마 밑에서 귀하게 곱게 자랐는데 내 들어본 거라 몰란다. 나 우리 집에 가면 돈 많은데 뭐 집에 가버린 거야. 중간에 선교여행 때리치우고 빠진 사람이 마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일 중심인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여기서 관계 중심인, 사람 중심인 사람이에요. 관계 중심인 사람. 바울은 저런 작것은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 자식 데리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마가라는 한 아이 때문에 심히 다투고 피차 갈랐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왜 그렇게 끝까지 다투었을까? 여기서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 마가를 이 인간 어리숙하고 그 선교의 미아 같은 곱게 자라가지고 현실을 감당을 적응을 못하는 이 아이를 끝까지 챙겨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이 마가를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끝까지 싸운 거예요. 바울하고 둘이가 성격이 안 맞아서 싸운 게 아니고, 사역적인 관점에서 바울은 일 중심이니까 저런 또라이 같은 거 데리고 언제 로마까지 가겠냐 이 말이야. 저런 자식 데려가도 우리끼리 싸워도 안 되니까 잘라버리자. 일 중심이니까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막힘없이 나가는 사람이니까 바울 같은 인간은 더 이상 저 자식하고 같은 구역 활동 못 한다는 거야. 그런데 바나바는 생각이 다릅니다. 바나바는 권위하는 자거든요. 위로하는 사람이거든요.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래, 일도 해야 되지만 사람을 살려야지. 사람을 그렇다고 내치면 어떡하냐. 그래서 끝까지 마가를 챙긴 사람이 바나바다 이거예요. 세월이 지나고요, 이 바나바가 마가를 바꿔가지고 사도바울에게 스카웃을 사도바울에게 다시 보내는 게 나옵니다. 거기 어디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인간이 도무지 사람이 안 될 것 같고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이 바나바가 데리고 가가지고 계속 이 사람을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가서 보면 이 마가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유익한 자로만, 유익한 자로. 도무지 도움이 안 되고 돈이 안 되는 자식이라고 사도 바울이 버린 아이가 마가예요. 이 마가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가서 보면, 그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최후의 서신이거든요. 제일 마지막 서신에 등장하는 이 마가는 유익한 자가 된 거예요. 그 유익한 자로 이 돌깡패 같은 이 미숙한 어린애 같은 철딱서리는 마가를 유익한 자로 만든 자가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역에서 집안에서 어떤 문제 알아도 큰 믿음으로 사랑으로 품으면요, 그 아이가 마침내 유익한 자가 됩니다. 유력한 자가 됩니다. 그 시대에 인간 되지 않는다고 선교팀에 도무지 도움이 안 된다고 무익한 인간이라고 사도 바울은 잘라버린 아이가 마가지만은, 이 아이를 끝까지 붙들고 인간 만들어서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도 바울이 다시금 부를 만큼 훈련을, 조련을, 연단을 시켜서 컴백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나바는 가서 앉은 자리마다 머무는 곳마다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훈훈하게 만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다시금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일으켜주고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진 사람.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3장 3절을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최초의 선교사를 세워서 보냈는데, 여러분 선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이분입니다. 얼마나 초대교회에서 인정을 받을, 공인을 받을 만큼 이분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스카웃된 사람 바나바라는 말이에요. 바울보다 먼저 된 자가 바나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교회가 아직도 틀이 갖춰지지 않을 때 최초의 선교사로 뽑았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뽑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기다리세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그러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그들이라. 내 생각으로 내 혈기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나바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 두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무시로 마음대로 역사하시면 되기 때문에 나는 리더십이 뺏기고 나는 사라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마음껏 주도적으로 하도록 양보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가. 돈이 사라지고 권력이 새 나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럴 때도요 이 믿음을 가져드립니다. 바나바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은요 권력이 사라진다고 야단법석을 안 합니다. 건강이 없어진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나 죽어나 주님 뜻대로 하실 것이고 사나 죽어나 주님 영광 받으시고 여기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사도행전 13장 3절에 선교사를 세울 때 최초로 스카웃된 사람이 바나바고 그 선교의 길을 가면서 자기 자리를 바울에게 양보하면서도 눈도 깜짝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미아가 될 뻔한 그런 마가를 끝까지 사람 만들었지요. 너무 가정에서 유복하게 자라서 험한 꼴 못 보고 오늘 한국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면 엄마 아빠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요 애는 천지를 모르고 그런 아이들이 곱게 자라가지고 신학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만드시고 광야에서 세례요한을 부르시는 광야신학교를 통해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거친 험한 세상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던 금쪽같이 자란 귀한 아이를 신학교 보내보세요. 못해먹습니다. 사표 내고 때리치우고 부적응을 하고 엉뚱해지고 그런 마가 전형적인 부잣집 기공자 유약하고 외삼촌이나 의지했던 이 마가를 바나바가 끝까지 유익한 자로 만들어서 컴백을 시킨다는 사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 바나바가 보면 교회 밖에 있었던 이 돌종 같은 사울도 잘 챙겨냈지만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미약한 마가도 잘 챙겨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한국교회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오해받은 영혼들도 구원하는 게 필요하지만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 떠나가고 교회 안에서 떨어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을 끝까지 챙겨낸 사람이 바나바다는 사실이에요. 탕자가 둘이가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는 집 밖에 탕자고 탕자형은 집안의 탕자라는 말이 있어요. 탕자형 그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지가 아버지 마음을 알았으면 동생을 찾으러 가야 되지. 동생이 돌아왔을 때 제일 열받은 게 누구요? 어떤 사람은 살찐 송아지를 하는데 동생이 돌아왔을 때 제일 열받은 건요 탕자형이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돌아왔으면 축하해야 되는데 저 새끼 저 뭐하려고 저런 자식을 아버지는 좋아하고 저 새끼 때문에 또 돈 없어지겠다. 아빠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줘봤냐. 훨씬 이권을 밝히고 훨씬 더 자존심 튕긴 거는 탕자가 아니고 탕자형입니다. 그래서 탕자형은 집안의 탕자다는 말이 있어요. 집안에 붙어있으면 아버지 속을 더 씻은 건 탕자형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여러분 탕돌이 같이 밖으로 헤매는 놈도 있지만 탕자형과 같이 안에 버티고 있으면서 은근슬쩍 골병 들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 안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적응을 못하는 마가를 챙겨준 사람도 바나바고 교회 밖에서 안으로 들어지를 못하고 미적거리고 사인들 앞에 내침을 받던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사람도 바나바고 얼마나 멋진 사람. 안팎으로 한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나바를 보면서 저는 야 참 이 사람이야말로 부흥의 지도자요 세워주는 지도자요 한 시대에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은 지도자가 있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늘 이렇게 돌아보세요.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실 때 바나바 같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내 모습 속에 그런 세워주는 남을 잘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내 때문에 상처받은 집사가 회복이 되고 내 때문에 떠나갔던 사람이 교회로 돌아오고 그런 역사가 있는가 한 시대 그렇게 쓰임받는 바나바와 같다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성령님이 무시로 역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